팬분도 계시고 또 신재선 대표님도 한번 뵀었고 이제 오늘 윤희랑님은 처음 하지만 또 페이스북에서 먼저 이렇게 그게 또 페이스북의 매력이죠. 처음 만났는데 구면인 듯한 그런 느낌. 그렇게 어색하진 않고 하지만 오프라인에서는 처음 만났다. 네. 그게 또 페이스북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오늘 이제 제 강의는 짧지만 하시는 일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되는 제목은 C4고요. C4의 C는 이제 Certification이라 그래서 자격증이라는 뜻이고요. 총 C0부터 C4, 즉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한국말로 좀 굳이 표현을 하자면 디지털 경력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제가 유식한 척한다고 어려운 말을 썼는데 그냥 자기소개서예요. 자기소개서. 상대방을 위한 자기소개서입니다. 한번 C4를 한번 낱낱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총 4가지로 시작해서 개념, 만들기, 하이퍼링크, 짧은 주소까지 해서 강의 시간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기 오셨으니까 뭐라도 하나 건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귀한 시간 내셨는데. 그래서 집에 가실 때 C4 차트 하나 만들어 가는 걸 오늘 목표로 해서 같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인가요? 아까 제가 서두에 간단히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께서 기존에 하시던 일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아직 온라인화되기에는 과정일 수도 있고 이미 또 진행하신 분들이 계세요. C4 같은 경우에는 유영진 대표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들을 많이 해오셨어요. 그 가운데 잘 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왔더라. 그 사람들이 알고 했든 모르고 했던 간에 그런 것들을 또 프로그램을 주시는 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든 데이터를 베이스로 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몇 가지 요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일반 사람들도 온라인 활동을 잘 하면 좋으니까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것이 C4입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C0부터 C4 그리고 각 구간별로 12개씩 항목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 채우다 보면은 그 과정 중에 친구도 생기고요. 내 브랜드도 생기고 내 사업도 같이 유명해지는 것들이 C4라고 종합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디지털 경력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우리 이제 입사나 할 때 포트폴리오 내잖아요. 저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처럼. 그거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예. 네. C0은 뭐냐? 각 항목별로 12가지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럼 C0부터 C1, C2, C3, C4까지 5개니까 총 60개의 항목이 되겠죠. 그걸 저희가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관리를 하는 건데 C0는 첫 번째, 자 따라하겠습니다. 질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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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업을 하신 뭐 이미 저보다 이제 경험이 많으시니까 아시겠지만 모든 일은 저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사업이든 아니면은 관계든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어떤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는가가 오프라인상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온라인상에서는 만나지도 못했고 일면식도 없는데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 효과적이고 가장 싼 방법이 질문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이번에 이제 목사님이 되셨죠. 이제서 이제 뭐 처음 만난 사람인데 서로 이제 알아가는 도중에 나에게 계속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해줘요. 그럼 받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에게 호의가 가겠습니까? 아니면 뭐 부담이 가겠죠. 부담이 갈 수도 있지만 주로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호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관계식이 점점 형성이 되는 건데 온라인상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사업을 하시던 간에 아니면 내가 필요한 고객군이 모여있는 그룹이나 카페 그런 집단이 있을 겁니다. 거기 가셔서 질문을 하세요. 내가 예를 들면 이제 앱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러면은 강진영 대표님 운영하신 앱그룹에다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을 가니까 여행 중에 유럽에서 쓸만한 어플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강진영 대표님 입장에서 볼게요. 전문가입니다. 그룹 원수가 8,000명 정도 돼요. 거기. 그런데 누군가 질문 올렸어요.
그걸 무시할 수 있을까요? 무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 그룹원들 다 보거든요. 일단 질문이 그 그룹에 올라오면. 근데 무시를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질문을 대답을 달았습니다. 질문을 했으니까. 대충 이렇게 시간 없다고 대충 이렇게 갈 수 있을까요? 왜 못 다냐면 내 전문성이 걸려있는 거거든요. 질문을 다는데 그 사람이랑 1대1 메시지나 카톡이 아니라 그룹에 올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만큼 답변의 퀄리티를 주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도 그 답변을 보고 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너무 성의 없게 질문에 답을 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강진영 대표님께서는 그룹장 입장에서는 성의있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관심을 끌었죠. 그리고 좋은 질문을 받았어요. 나의 입장으로는 아무런 베이스가 없는 나의 입장으로서는 전문가의 답변을 손쉽게 얻었어요. 사실 뭐 우리가 변호사나 아니면은 다른 전문가에게 조언을 얻기 위해서는 일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관심도 없고 비용도 줄이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몇 개, 12개를 하는 게 실제로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적극적인 관심의 표현 이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얘인데 제가 2014년도 6월 25일에 질문을 한 겁니다. 자, 유영진 대표님에게 질문을 했었죠. 오늘 달팽이학교와 성북 리더스클럽이 제가 제일 처음 했던 그룹 이름이에요. 제가 지금도 성북 구에 살고 있거든요. 강의를 해주신 C4 체육에이지에서 저는 SNS 타운을 만들고 싶은데 C1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제 답변을 해주시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진행시켜 나가는 거예요. 여기 사실 질문하기의 핵심은 얼마나 내가 이벤트화를 시키는 거거든요. 막 단답형으로 네 감사합니다 끝나버리면 사실 그게 대화에서도 그렇듯이 단답형보다는 계속해서 개방형 질문을 해주는 게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답변도 없고 뭔가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가는 게 질문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C1은 뭐냐면 강의 자료. 강의 자료. 각자의 모든 뭐 직업을 하고 계시 직업을 갖고 계시던 사업을 하시던 간에 아이템이 있을 겁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설교나 아니면은 다른 이제 활동이 되시겠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기 아이템에 대해서 누군가 대중 앞에 서서 설명할 수 있는 거는 기본입니다.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언제든지 누군가에게 기회가 왔을 때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프리젠테이션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냥 말로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전문적으로 자료와 그런 데이터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런 것들을 강의 자료를 만드시라는 거죠. 몇 개? 12개를. 그게 C1입니다. 자, C2는 그러한 강의를 자료를 가지고 강의했던 영상을 찍으시는 거예요. 이건 왜 찍느냐? 사실 누군가와 거래를 하거나 알아가는데 내가 가진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상대방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 내가 조금 더 확실한 판단을 또는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거래를 합니다. 상대방이 누군지는 많이 알 수가 없어요. 자연적으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내가 나에게 나를 소개할 때 누군가에게 아 여기 제 강의 자료가 있고요. 그리고 강의 자료뿐만 아니라 왜냐면 강의 자료는 축약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 영상까지 함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연락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내 어떤 신뢰도나 그런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강의 영상입니다. 그것을 몇 개? 12개를 찍으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오프라인 모임입니다. 뭐 인터넷을 보시면 카페나 아니면 다른 그룹들에도 10만 명 단위로 20만 명 단위로 엄청나게 그룹원들이 많은 곳들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 의왕소셜 리딩그룹처럼 매주 정기적으로 오프라인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곳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지만 이렇게 멀리서 통화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같이 먹고 면대면으로 보는 게 훨씬 더 효과가 크죠. 그건 뭐 제가 설명을 굳이 드리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겁니다. 어쨌든 SNS라는 게 관계, 인맥,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주는 그룹이 훨씬 더
뭔가 같이 비즈니스적이거나 같은 일을 하기에는 관계식이 더 좋고 일도 훨씬 더 빠르게 진행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오프라인 모임을 꼭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팁을 드리면 온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오프라인에서 하기 위함이고 오프라인에서 모든 일어나는 것들은 다시 온라인화 시켜서 잘 순환되게만 만들어주시면 돼요. 사진 찍는 거나 후기나 다 마찬가지겠죠. 또는 질문이나 댓글을 통해서 오프라인 모임을 만드는 것도 하나의 예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10호는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여기서 핵심은 나와 같이 할 파트너를 만드시는 거예요. 함께 같이 협력자를 만드시는 거거든요. 뭐 제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더라도 한계가 있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는 여럿이 같이 가는 게 요즘 시대에는 훨씬 더 가치가 크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룹 간의 파트너십을 계속 만드시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상대방의 그룹의 관리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의왕소셜 리딩 그룹의 관리자고요. 또 고영공 목사님께서 청년 창업마을의 관리자세요. 그럼 올라오는 포스팅이나 그런 모든 뭐 댓글 질문 이런 것들도 서로 관심이 가져지면은 누가 좋아요? 서로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서로 또 협력할 수도 있고요. 제가 청년 창업마을에서 의왕 소셜 리딩 그룹에 있는 교회 청년들에게 또 강의를 또 무료로 시간 되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저도 어떤 식으로 또 이미 꽃보다 남이 도움을 많이 받았죠. 그런 식으로 서로 좋은 교류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이번 C4의 관리자 핵심이에요. 보시면 좋은 예가 유영진의 페이스북 친구들의 관리자가 강진영 대표님이거든요. 강진영 대표님의 앱그룹의 관리자가 유영진 대표님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강의 잡아주고 강의 이렇게 강사 섭외해드리고 하는 게 다 강진영 대표님이에요. 근데 그거는 앱그룹이 아니라 유영진 대표님이 만든 그 이런 소셜 그 환경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그룹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누가 강진영 대표님께서 해주시고 유영진 대표님은 또 반대로 도움을 서로 주고받는 거죠.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룹을 처음으로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이 늡니다. 늘어나요. 그러다가 나도 그러면 이 지역 말고 우리 집 근처에서 모임을 하나 해볼래 라고 해서 독립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처음 그룹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또 그쪽으로 가까운 사람은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심기가 더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어차피 내가 가질 수 있는 그릇은 한계가 있고요. 오히려 좋게 먼저 보내드리고 또 지원도 많이 해드려서 그쪽이 크면 나도 당연히 인지상정이지라 또 도움을 받는 거죠. 같이 그렇게 해서 같은 팀원들을 계속 만드시는 게 C4입니다. 그래서 설명은 끝이 났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실습을 해볼 텐데 혹시나 제가 설명한 것 중에 궁금한 건 아니면 이거 조금 다시 설명해달라는 거 있으셨나요? 네, 없으셨으면 네. 설명은 이까지로 하고요.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컴퓨터를 다들 가지고 오셨죠? 네.